베이스가 너무 답답하고 밀리고 번들거린다고요? 무더운 여름에는 또 어떻게 버티셨어요? 딱 이 두 가지만 바꾸셔도 해결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젤리들. 젤라예요. 오늘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유용한 화잘먹 팁을 가져왔는데요. 요즘 올리브영만 봐도 새로운 쿠션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잖아요. 제가 또 유튜버니까 신제품 나오면 이것저것 써보는 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에 드는 제품이 정말 손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리고 여름 내내 날씨가 덥고 습해서 그런가? 새로운 쿠션을 쓰면 막 무너지고 난 분명 건성인데 왜지? 싶었는데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고생하셨다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해보세요. 그동안 지속력 높이려고 온갖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해결책을 못 찾으셨던 분들, 특히나 메이크업이 밀리고 뜨면서 지저분하게 무너져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딱 두 가지만 바꿔도 피부 표현이랑 지속력이 정말 달라지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선크림이랑 클렌징이에요. 언뜻 보면 메이크업이랑 그렇게 큰 상관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결정짓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단계예요. 먼저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겸 메이크업 베이스로 많이 쓰시는 만큼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올라가는 파데나 쿠션이 뭉치고 때처럼 벗겨지느냐 아니면 예쁘게 찰싹 붙어있느냐 이런 1차적인 피부 표현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클렌징은 쉽게 말해 베이스의 기초가 되는 피부 바탕에 관여를 하면서 시간이 지난 후 번들거리는 유분이 올라오고 모공에 박히듯이 더럽게 무너질지 아니면 적당히 윤광이 돌면서 예쁘게 무너질지 이런 2차적인 지속력을 결정해요. 그러니 내 피부 타입에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지금부터는 제가 선크림과 클렌징 제품을 고를 때 절대적으로 고려하는 기준부터 최근에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쭉 소개해볼게요. 먼저 베이스 겸용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세 가지만큼은 꼭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얇은 발림성. 제형이 가벼워야 피부 표현이 두꺼워지지 않고 베이스가 피부에 촥 밀착돼요. 두 번째, 유분기가 과하지 않을 것. 수분감이나 보습감 또한 절대로 과하면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베이스까지 기름지게 만들어서 지속력이 낮아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극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선케어도 스킨케어에 포함인 만큼 매일 사용하려면 피부에도 순해야겠죠? 이게 은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완벽한 선크림을 찾기가 까다롭더라고요. 우선 제가 제품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이어가볼 건데 이 선크림은 제가 최근에 필리핀 가서도 매일 발랐던 제품이고 처음 써본 날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메이크업 할 때는 무조건 쓰고 있는데요. 바로 넘버즈인 물막 선크림입니다. 지금 이 선크림을 사용하고 메이크업한 지 무려 8시간이 지났어요. 12시부터 지금 이 메이크업을 했는데 현재 9시네요? 아, 9시간이 됐구나. 벌써 9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이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그런데도 보시나요? 진짜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게 무너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뭔가 촉촉하면서 딱히 개기름 느낌은 아닌 그런 느낌. 아무튼 제가 왜 이런 기준을 갖게 됐는지 이 넘버즈인 선크림을 예시로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화잘먹 선크림의 첫 번째 조건, 얇고 가볍게 발려야 한다. 저는 메이크업 전에는 유기자차를 사용해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무기자차는 한 겹을 더 치워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원리다 보니까 피부에 두껍게 올라가서 답답하고 특히나 백탁이 생겨서 파데랑 같이 썼을 때 호수가 거의 한두 톤은 밝아지면서 가부키처럼 되더라고요. 나중 되면 지들끼리 엉키면서 때처럼 불어나고 또 발림성도 뻑뻑하고 건조해서 나중에는 소통이도 생기더라고요. 겉은 번들거리는데 약간 안은 쩍쩍 갈라지고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원래도 건성인데 완전 사막이 돼버려서 얼굴이 그냥 약간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유기자차를 사용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발림성이 정말 얇고 라이트한 선크림을 선호하는데 넘버즈인 선크림이 딱 그런 제형입니다. 간혹가다 유기자차 중에서도 조금 도톰하게 발리는 것들도 있는데 얘는 묽은 수분크림을 바른 것처럼 정말 얇게 발리다 보니까 밀림 현상이 없어서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유분이 과하면 안 된다. 유분기 없는 베이스는 거의 제 소신급으로 늘 지켜왔던 건데요. 촉촉함과 번들거림은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아무리 매트한 파데나 쿠션을 발라도 그 자체로 오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촉촉한 선크림을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개기름이 더 빠르게 올라와요. 특히나 지성, 수부지 이런 분들은 안 그래도 피부에서 피지가 올라오는데 선크림도 기름지고 베이스도 기름지면 결국엔 번들거리게 화장이 더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림성이 얇은 유기자차라 할지라도 유분보다는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산뜻한
촉촉한 제형을 고르셔야 합니다. 시중에 화잘목으로 유명한 유기자차 선크림도 되게 많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애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넘버즈인 선크림은 물막 선크림이라는 이름처럼 워터리한 수분감이 팡팡 터지는 느낌인데 막상 바르고 나면 피부에 쏙 흡수되고 겉도는 느낌 없이 속건조를 딱 잡아주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분크림을 과감히 스킵하고 이 선크림만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에 들어가도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스킨케어 단계가 주니까 편할 뿐더러 베이스가 얇아져서 화장도 더 잘 먹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리고 또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은 점은 선크림 자체가 시원하다는 거예요. 쿨링감이 느껴지는 선크림은 정말 살면서 처음 써봤는데 또 진정파인 저로서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부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10%나 증가를 한다고 해요. 피지가 결국 화장을 더럽게 무너뜨리는 주범이잖아요? 근데 얘는 바르는 순간 피부가 압니다. 시원하다! 기분 좋은 건 물론이고 덕분에 베이스의 예쁨도 더 오래 유지되는가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자극감인데요. 유기자차가 화장을 잘 먹는 걸 알면서도 선뜻 도전 못 하시는 이유가 바로 자극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화학적인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다 보니까 눈시림이나 화끈거림 같은 자극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피부가 튼튼하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저는 조금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 특히나 스킨케어는 무해해야 한다는 철칙을 갖고 있어서 기초 살 때만큼은 꼭 화해 어플을 검색해보고 주의 성분이 없는지 따져보거든요. 그러니 베이스용으로 하루 종일 바르고 있는 선크림도 당연히 순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넘버즈인 선크림도 한번 찾아봤는데 결론은 주의 성분 없이 아주 착합니다. 근데 또 화해에서 클린하다고 한들 나랑 안 맞으면 발랐을 때 피부가 따갑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피부에 사용해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상세 페이지도 보니까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0.00 완전 무자극 판정도 받았다길래 저는 마음 편히 안심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에 드는 선크림을 골랐어. 그러면 어떻게 바를지도 중요하겠죠? 사용 방법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최대한 얇게 발라주세요. 선크림은 듬뿍이라고들 하지만 화장 전에는 진짜 너무 투머치예요. 어차피 베이스 올리면 베이스에 자외선 차단제까지 쌓아지면서 물리적인 차단이 같이 되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이 물막 선크림은 제형 자체가 얇아서 더 넉넉히 바르고 싶으시면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좋아요. 여기서 꿀팁! 나는 더 완성도를 높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퍼프나 브러쉬 같은 걸로 발라주시면 더 얇고 균일하게 피부에 먹여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묽고 촉촉해서 퍼프로 바르기도 진짜 편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선크림 자체도 시원한데다가 손에 있는 열감이 피부에 덜 전달돼서 화장도 더 잘 먹어요. 메이크업 베이스용 선크림을 고르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시면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잘 모르겠으면 이 넘버즈인 물막 선크림 진짜 정말 너무 찐 추천드립니다. 진짜 제가 여태 써본 선크림 중에서 화잘목 원탑으로 꼽을 정도로 진짜 너무 괜찮았어서 건성, 지성, 수부지 뭐 관계없이 진짜 웬만하면 다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갈 건 클렌징인데요. 그만큼 피부 속에 노폐물을 꼼꼼히 씻어줘야 당연히 메이크업이 잘 먹는 피부 바탕이 만들어지겠죠? 즉 피지, 블랙헤드, 각질을 잘 청소해줘야 기초가 잘 흡수가 되고 또 베이스도 예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클렌징 중에서도 피지를 잘 녹여주는 클렌징 오일이나 밤 타입을 꼭 세안 루틴에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건성이기도 하고 귀차니즘 끝판왕이라 아직은 마무리감이 더 촉촉한 오일을 선호하고 사용하기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클렌징 오일을 고를 때는 친수성이 좋아서 유화가 잘 되면서도 가벼운 즉 막강한 세정력과 라이트한 사용감 이 두 가지를 주로 빠지는데요. 세정력이 좋아야 메이크업만 지우고 땡이 아니라 모공 속 깊이 자리 잡은 피지까지 케어해주면서 화잘막 피부 컨디션을 유지해줄 수 있고 또 제형이 적당히 가벼워야 세안 후에 오일 잔여물이 덜 남아서 트러블이랑 과다 피지의 반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오일 중에서도 넘버즈인 오일이 엄청 가벼우면서도 피지 케어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제형이 너무 묵직해버리면 세정력은 좋지만 오일리한 잔여감이 오래가고 또 너무 물처럼 가벼운 애들은 세정력이 부족해서 피지 케어가 아쉬운데 넘버즈인 거는 딱 그 중간 어디쯤? 약간 세정력과 사용감을 모두 잘 잡은 점에서 합격!
저는 이 제품을 유튜브 시작 전에도 사용했었는데 확실히 가볍고 얘로 클렌징 해주면 다음날 화장품이 무너지더라도 지저분한 느낌이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피지나 모공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오일을 진짜 사랑하게 드실 거예요. 메이크업이 들떠서 고민이시거나 피지, 블랙헤드 케어가 급하시다면 넘버즈인 클렌징 오일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관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추가로 제 친구 중에 피부가 엄청 잘 뒤집어지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 클렌징 오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다른 거를 못 써서 벌써 이거를 7통 이상을 썼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피부가 예민하셔도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같은 쿠션을 쓰더라도 피부 표현과 지속력을 높여줄 수 있는 두 가지 선크림과 클렌징의 중요성부터 추천템까지 한번 소개 드려봤는데요. 사실 넘버즈인 제품들은 유튜브 시작 전부터 너무 애정하던 브랜드라서 더욱 친밀감이 느껴진다랄까. 아무튼 넘버즈인 선크림과 클렌징 오일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